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래서 1mm. 되고, 방향. 맞춰주세요. 여러분 안녕, 고쌤입니다. 오늘 들어가실 거는 속눈썹 익스텐션 들어가실 건데요. 오늘 개수 맞추시는 방법이랑 전체적인 순서 들어가시는 방법 이제 들어가실 거고요. 수염보단 얘가 네, 훨씬 낫죠? 연장하시는 방법 보실 거고, 지금 제가 여기 도면이랑 계속해서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규정, 도면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시험 가서 잘 치르고 오시는 걸로 할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시작하시면 우선 내 손소독 먼저 해주시고요. 화장솜에다가 네, 스프레이 뿌려서 내 손소독 먼저 진행해 주십니다. 도구 위에다가 알코올 뿌려주셔도 되고, 화장솜에다가 묻혀서 도구 하나하나 닦아주시면 되세요. 마이크로 면봉에다 이렇게 한 방울만 짜서 밑에 이렇게 대주세요. 대주시고 한 결씩 닦아줍니다. 사용하신 면봉은 버려주시면 됩니다. 브러쉬로 눈썹 결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주실게요. 그 다음에 아이패치를 붙여주십니다. 아이패치는 얇은 거 두꺼운 쪽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눈 밑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떼서 눈 밑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루를 두 방울만 하나 두 방울만 이렇게 떨어뜨려주세요. 일자 핀셋은 내 왼손, 기역자 핀셋은 내 오른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위에서부터 8, 9, 10, 11, 12mm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앞에 두개 빼고 8mm 3개. 그다음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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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5개, 5개, 5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붙여볼까요? 일단 가이드 먼저 잡아놓고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해보시고 앞에서 두개 빼고 눈썹 뿌리부터 1mm 떼시고 방향대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9mm 자리도 이렇게 글로 바르셔서 자, 세칸 떼고 네 번째 칸에다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는 거고요. 방향만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 10mm도 하나 이렇게 떼서 발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들어갑니다. 눈에서 1mm 놓고 방향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가서 눈에서 1mm 놓고 방향 잡아주고 마지막 거 12mm 12mm도 하나 떼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눈에서 1mm 떼고 방향 맞춰주세요.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끝났죠? 그 위에 다시 11mm 그걸로 발라서 이제 10번째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방향 잡아주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갈라주고 9mm 떼서 다섯 번째 이렇게 갈라주시고 다섯 번째 놓고 방향 그리고 마지막 거 다시 8mm 눈썹마다 조금 개수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 이렇게 놓고 그럼 가이드 끝났어요.
이제 살살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위에서부터. 위에 8mm 이렇게 떼서 사이 손으로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갈라줍니다. 갈라주시고 1mm 높이 맞춰서 놓고 방향 잡아주시고 다시 또 8mm 갈라주고 사이에다가 놓고 나오고 방향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일단 9mm 놓고 방향 놓고 갈라주고 방향 이 사이에 또 놔주고 방향 잡아주고 다음 10mm 10mm도 이 사이에다 이렇게 벌려서 놔주고 방향 벌려서 놔주고 방향 다음에 11mm, 11mm 또 5개 채워주세요. 높이 맞춰주고 방향 맞춰주고 방향 맞춰주고 채워서 놓고 살짝 갈라서 사이에다가 놓고. 나오시는 거야. 방향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12mm. 12mm짜리는 방향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놔주시고 방향 나오면서 방향 이렇게 11mm까지 다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다시 남은 거 5개 하시면 됩니다. 옆에 또잘 이렇게 갈라주고 갈라주고 살짝 열어서 부착 엉키지만 않게 잘 해주세요. 오, 돌아가면 바로 버려주시고요. 새로 하시면 됩니다. 놔주시고 10mm 살짝 갈라주고 놓고 나오면서 방향만 잘 봐주시면서 빈칸 하나씩 채워주시면 됩니다. 놓고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시면 되고요. 끝나시면 스크럽 브러쉬로 한 번씩 이렇게 빗어주세요. 빗어서 엉킨 거 있으면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시간 안에 일단 종료가 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엉킨 거 풀어주시고, 아이 패치는 떼지 않고 이대로 종료가 되시면 됩니다. 끝나셨으면 미리 정리 다 해주시면 되세요. 끝!